이거. 상황 인정이 니가 니가 인정한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이디케이 김덕훈입니다. 갑자기 친구들이랑 축구 내기가 붙어갖고. 오! 근데 이게 이디케이야. 규칙은 간단해요. 각자 한 명씩 세 번씩 총 9번을 차고요. 골키퍼 돌아가면서 하고요. 야, 긴장돼. 씨. 제일 골을 못 넣은 사람, 꼴등이 오늘 치킨을 사는 겁니다. 개구야, 준비됐지? 뭐 말로는 다 축구 선수야. 오늘 가려보자고. 이거 고관절 나가는 거 아니야? 이 관절 조심. 오늘 이디케이가 치킨 솔수 됐어요. 사실 이렇게 공으로 하는 거 다 잘해요.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됐나요? 연한 연두색 안에서 차는 거예요. 바로 시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동욱 씨 지금 옷 벗으신 거예요? 새 걸 다 못 넣으시고? 네, 제가 치킨 살려면은 옷을 벗어야 돼가지고요. 이런 애가 저한테 내기하자고 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이제. 김정 최종 스코어 2점. 자, 우리 김정훈 씨 총 9번 시도 중에 두 골 넣었습니다. 두 골. 일단 EDK는 꼴등을 면했습니다. 저는 이제 치킨 안 삽니다. 저와의 싸움 시작합니다 이제. 반대쪽인 걸 한번 가봐야겠죠. 이거 이기자. 야, 거기 아니야, 여기야. 여기 아니야. 아, 자연스러웠어요. 여기 아니야. 아, 자연스러웠어. 여기 아니었어. 자, 여기서 제가 다 막으면 김영관 씨가 꼴등하게 됩니다. 저는 무조건 막을게요. 오! 이 맛이 얘 한 골에 따라서 운명이 좀 결정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? 와,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. 마치 그 2002년에 스페인전에서 마지막에 홍명 페널티킥을 기다리던 그 시간. 액션! 나이스! 쐈다! 야, 야, 넣었어. 아, 야, 피곤해지나 이러면. 지금 조작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미쳤어요 제가? 제가 쟤한테 치킨 얻어먹고 싶은 사람인데? 세 번 더. 야, 치킨 어디로 시킬까 일단? 기술축구 JK 약사까지 기술축구. 됐어! 오케이, 여기서 한 골만 넣으면 일단 나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. 오케이! 치킨 한 마리죠, 간식으로. 아, 우리 사람이 몇 명인데 한 마리네. 인당 한 마리 아니었어요? 아니, 한 마리 있잖아, 한 마리씩 치면. 아니, 두 혀도 안 해. 지금 사람이 네 명인데 지금 무슨 아니, 소리 아니, 하고 아니, 있는 거야. 아이, 너무하네. 저희 터키 전문점으로 왔어요. 칠면조였어요, 칠면조. 우리 커점치인 김정훈 씨가 꼴등하게 됐습니다. 우리 꼴등부터 소감 한마디. 저는 내기하면 안 돼요. 내기하면 맨날 이래. 아, 그리고 우리 김동욱 씨. 네, 뭐 어느 정도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.
골을 내리막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또 찾아뵙는 저희 이렇게 내들이 만들게 되겠습니다. 우리 김영관 씨 소감. 네, 별로 긴장 안 하고 했고요. 개소리하지 마.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체조한 거 같이 했습니다. 그렇게 너 땀을 못 많이 흘리는 거 아니야? 역시 EDK가 또 1등했습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EDK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. 이게 깔끔하게 부동의 1등 하지 않습니까? 다 문입니다, 문. 치킨 먹으러 갈게요 일단.